엑스트라바간자. 화려한 발음 때문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영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화려한 쇼라는 뜻인데요. 12월 6일에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의 공연의 제목이 바로 피아노 엑스트라바간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려한 피아노라는 악기에 이 엑스트라바간자가 덧붙여졌으니까 얼마나 화려한 공연일까요? 불꽃처럼 화려한 피아노 음악의 시간을 들려줄 김태형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태형입니다. 12월 6일, 올해 마지막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을 책임지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화려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가 다양하지만 가장 눈여겨볼 게 피아노가 4대가 나옵니다. 네. 보통 뭐 투피아노, 포핸즈 혹은 에이트핸즈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맞죠. 들어봤어도 알아서 4피아노에 4명의 연주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손이 8개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화려한 공연이겠어요. 어떻게 이런 공연을 기획하시게 되는지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사실은 제가 2009년에 그것도 크레디아 기획이었었죠. 백건우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백건우 선생님과 저와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준희 씨 이렇게 4명이서 연주를 했었어요. 그게 2009년인데 굉장히 멋있었고 네 대가 모이니까 정말 무슨 오케스트라를 방불하는 그런 사운드가 났었고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 네 대까지 하게 되었고요. 또네 대뿐만이 아니고 뭐두 대도 나오고 아니면 한 대에서 3명이 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려 했습니다. 어떤 공연일지가 너무 궁금하고 사실 저는 네대 피아노의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뚜껑을 다 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피아노 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대면은? 피아노 배치는 그때 백건우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던 방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홀 어쿠스틱에 따라서 반부채꼴 혹은 서로 마주보게 놓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저희가 롯데 콘서트홀에 이제 어쿠스틱을 듣고 아마 사운드 체킹한 다음에 구성을 놓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멋있는 건 사실 이렇게 부채같이 펼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멋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피아노 연주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부끄럽지만. 봤습니다. 네, 브람스. F 마이너. 네, 네. 퀸텟을 이제 피아노 투피아노로 편곡한 그 네. 곡을 해봤었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아니요, 저는 물론 1악장만 해봤지만 너무 어려웠거든요. 물론 오케스트라 연주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투피아노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맞추기도 많이 맞춰야 되고.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이 곡을 맞추시는데 연습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계속 모여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경험과 이제 유연함들이 좀 모이면서 글쎄요, 그가 혹은 그들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좀 읽어내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것들도 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정말 많이 맞춘다고 정말 좋은 호흡 글쎄요, 막 맞는 얘기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정말 두세 번 컴팩트하게, 인텐시브하게 만나서 리허설 하는 것도 그들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연주자들이 이제 선생님보다 다 후배 연주자들이세요. 그래서 뭐 정지현님, 뭐 선율님, 또 손정범님, 뭐 이렇게 후배 연주자들인데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는 이제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은 이제 선생님의 담당인 거예요? 결국 이제 제가 벌써 그런 입장이 되었나요? 근데 뭐 그때 그 파트에 핵심 리드를 해야 하는 혹은 멜로디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뭐 사인을 주던지 하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막 독재자 같이 따라와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레퍼토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몇 개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프로그램을 뭔가 어떠한 커넥션이 있게 이렇게 짜기보다는 12월이고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두대 피아노로 할수 있는 굉장히 화려한 곡들 아니면은 물론 네 대까지 하면 당연히 화려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첫 시작을 라벨 볼레로로 하게 되었어요. 네. 언제 들어도 사실 너무 멋있는 곡이고. 퍼커션도 있습니까? 퍼커션이 아마도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퍼커션의 핵심인 곡이라서. 네. 그런 거죠. 스네어 드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피아노로 할 수 있는 뭔가 굉장히 화려한 것들. 그래서 모차르트 터키 행진 곡을 앤더슨 앤 로우가 편곡을 했는데. 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포기아 베스를 주요 선율들만 뭐 엮은 그런 곡들도 있고. 저희는 뭐 남미의 음악에 약간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곡들도 좀 연주를 하고, 사실 제일 마지막에 바그너 타노이즈 서곡을 넣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곡인데 제일 마지막에 넣어도 될까라는 염려는 있었어요. 네. 서곡이라는 게 사실 곡을 그 연주의 문을 여는 곡이다 보니까. 근데 그 곡이 백건우 선생님과 그때 2009년에 했었을 당시에 했었던 곡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선율 씨는 그때 당시에 관객으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 연주를 보고 정말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때 엄청 어린 어릴 때였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그랬냐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또 그러면 바그너의 타노이저로 뭔가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레퍼토리가 있지만 특별하게 좀 애정이 간다. 네. 하는 곡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사실 이 프로그램의 제안을 그들에게 했었던 곡은 사실 구아스타 비노의 로망스예요. 그게 짧은 곡인데 굉장히 그 색채가,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되겠죠? 약간 뽕필 있는? 예. 하면 안 되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네. 우수에 젖은 색깔을 갖고 있는 곡인데, 그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곡이. 그래서 그 곡이 저한테는 굉장히 짧지만 애정이 가고 있고. 어떤 곡이에요? 그게 약간 쳐드릴까요, 지금? 그 가능하시면. 네, 네.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쳐드리면. 네.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곡이 구아스타 비노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게 뽕필이라면 저는 이제 오늘부터 뽕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사실 이 멜로디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특별히 애정이 가는 또 있는데. 네. 그거는 세 명이서 사실 한 피아노에서 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치기는 좀 어렵고. 네. 멜로디만 조금 부탁을 드린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누가 되지 않는다. 네, 빨리 와주세요. 잠깐. 여기야.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잠깐. 이 곡의 제목은 뭔가요? 그렇죠. 라흐마니노프의 로망스인데요. 이것도. 네. 이거는 한 대에서 세 명이 연주를 원래 하는 굉장히 우수에 젖은 곡입니다. 네. 네. 더 연주하신 거. 너무 좋아요. 물론 제가 연주를 잘 못하지만 그냥 이 선율 자체가 너무 아름답네요. 네, 한 번 더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같이 연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곡은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네,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 악보를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진짜 좋네요. 네, 좋은 곡들 많이 네. 넣으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곡만 들어봤을 때 느끼는 점은 클래식을 뭐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좀 생소한 사람들조차도 그냥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곡들이네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연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했습니다. 제가 너무 영광이죠. 예. 네. 여러 뭐 레퍼토리들을 보면 이제 물론 뭐 레퍼토리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네. 하지만 그래도 큰 어떤 주제로서 뭔가 아까 곡을 넣은 게 있고 또 뺀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큰 주제는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한번 만났고요. 네. 사실 저희가 만나기 전에 제 그냥 어렴풋한 막연한 생각으로는 롯데 콘서트 홀이 굉장히 울림이 많은 홀이고 연말이고 해서 네. 그런 곳에서 뭔가 연말 분위기에 걸맞는 바하의 음악 같은 것들을 들어도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곡을 조금 찾아보는 가운데 뭔가 성격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하의 그런 분위기는 좀 빼고 앤더슨 앤 로우가 편곡한 터키 행진곡 너무너무 신나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네. 현란한 테크닉 이런 네. 식의 곡들을 넣고 뭐 그래서 중간에 투 피아노들을 배치를 했고요. 네. 처음과 끝을 네 대의 곡들로 배치를 했고 네. 그리고 네 대로 가기 직전에 한 피아노에서 세 명이 치는 곡을 준비를 했고 네. 너무 우당탕탕 시끄럽기만 할까봐 중간에 약간 멜랑콜릭한 곡들을 네. 넣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주신 네. 곡 같은 네. 아, 네. 네. 아마 이 곡들이 아닌 것들은 다 네. 좀 굉장히 화려하지 않을까 빠르고 네. 아까 보니까 뭐 중남미 관련된 어떤 그런 곡들도 네. 레퍼토리에 넣어놓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그 곡들은 좀 어떤 곡이죠? 이게 좀 그 곡은 너무 신나는 곡인데 일단 선율 씨가 다른 피아니스트랑 원래 팀을 하고 있는 듀오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레퍼토리도 굉장히 레퍼토리를 많이 알아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곡이고 오케스트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곡을 이제 투피아노로 한 곡이 있는데 여기 성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안을 해준 아주 아주 신나는 곡. 제목이 뭡니까? 그게 이제 탄둔의 그 정확한 제목이 뭐였죠? 네네네. 네, 단손 2번. 네, 단손 2번. 네, 단손. 네. 네. 그 마지막 곡으로 이제 타노이저 서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는 당연히 오페라에 나오는 서곡인데 편곡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항상 궁금했던 게 원곡이 있는 상태에서 피아노로 편곡이 됐을 때 어떤 곡은 이제 굉장히 편곡된 버전이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는 편곡의 또 한계를 느끼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 타노이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 곡도 사실은 편곡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건수님과 연주했었던 그 편곡자의 곡을 연주를 할 예정이고 그때 실제로 연주를 해봤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는 야 이거 정말 편곡 너무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케스트라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실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후배 연주자들 얘기 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손정범님 연주를 되게 좋아해요. 네. 유튜브에서 사실 많이 봤었고 예. 후배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손정범 씨는 사실 지금 제가 경희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같은 학교에서 임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 동료죠 이제는. 네. 그래서 손정범 씨는 이 연주를 기획을 받았을 때 같이 하고 싶었던 머리에 든 첫 피아니스트가 이제 손정범 씨였고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글쎄요 연주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치는 사람도 요새 정말 너무너무 많고 우리나라 사람도 정말 대단한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연주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보인달까? 연주자가 보이는 연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 연주하는 곡들이 좀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곡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연주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연주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피아니스트들 그리고 또 우수한 피아니스트가 너무 많은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그간 있었던 인연 중에 알고 있었던 후배 피아니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선율 씨는 제가 예전에
경기 아트 센터에서 투피아노의 어떤 거를 뭐 했을 때 그때 같이 뭔가를 했었던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지원 씨도 제가 대관령 음악제에서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떠한 우연한 계기로 그가 단테 소나타 제가 아마 기억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단테 소나타를 연주하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와 정말 그때부터 그때가 중3이었나 이랬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벌써 이런 곡을 연주를 하는데 정말 그런 해석에 있어서 놀라웠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계속 인연이 어떻게 저렇게 닿았던 피아니스트들과 결국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음악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연주자 근데 아주 거칠게 그냥 네. 정말 러프하게 얘기해서 뭐 연주자가 돋보이는 어떤 연주 곡 자체가 돋보이는 연주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조금 더 후자에 좀 더 강점을 네. 좀 두시네요. 그래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악보에 아주 충실해야 되고 사실 뭐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사실 피아니스트는 혼자서 무대에 오를 일들이 아주 많잖아요. 물론 오케스트라 연주들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동료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글쎄요. 저도 챔버 뮤직 그러니까 다른 악기 주자와 같이 하는 챔버 뮤직은 정말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원 피아노 포 엔즈, 투 피아노 곡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도 피아노 듀오라는 수업을 맡게 돼서 가르치게 되면서 더 많이 듣게 되고 사실 그 전보다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된 편인데 그러면서 매력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일단 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크크크 요 연주에 뭔가 더 걸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2명, 3명에 정말 4명까지 오르는 그런 연주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정말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굉장히 무대에서 뭔가 뿌듯함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연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것도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선생님은 하루에 얼마나 연습하세요? 연습이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항상 학생들한테 네. 이제 연습 안 해오면 이제 화를 내시고 그러잖아요. 그땐 많이 해야 돼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얼마나 연습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그쵸. 할 말이 없네요. 원하기로는 정말 4-5시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 날마다 좀 다른 그쵸. 스케줄이 있다 보니 이런 스케줄이 있다 보니 네, 네. 뭐 그래서 그냥 빨리 잘 만들게끔 그런 유연함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런 거 여쭤봐가지고. 네. 네. 저도 궁금한 거 약간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피아니스트들 그런 직업병이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직업병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예민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민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긴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백팩을 맬 때 정말 최소한의 어깨에 그렇죠. 너무 굳으면 네. 정말 그게 이렇게 좀 달라져서 네. 어깨 너무 저는 사실 만성적인 어깨 통증에 시달리거든요. 네. 아무리 막 근육 주사를 맞고 네. 마사지를 받는다 한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게 악보를 익히는 데 있어서 긴장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경지에 가면은 그런 것들에서 좀 해방이 되나요? 동료 중에 여기가 아픈 친구, 뭐 여기 손목, 뭐 각가지 좀 다르긴 한데 네. 저는 다행히 이쪽은 괜찮은 네.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뭐 하자면 이제 멜로디가 오른손 위주로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방 옆으로 들 때 왼쪽, 뭐 들 때 일부러 왼손, 네. 오른손 멜로디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저는. 올해 12월 6일에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피아노 엑스트라 바간자라는 타이틀로 연주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손정범 씨, 그리고 선율 씨, 정지원 씨 이렇게 4명의 피아니스트가 모두 무대에서 4대까지 연주를 하는 그런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음향을 들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